잘생기면 다 괜찮아. 여자들이 키 작은 남자 싫어한다고? 키 작아도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배우 탑7은 알아보겠습니다. 지성. 아내 이보영과 알콩달콩 너무나 예쁜 부부의 표본을 보여주는 지성. 과거 지성은 영화 좋은 친구들을 홍보하기 위해 주지훈과 함께 돌직구 인터뷰를 하며 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날 주지훈은 지성에게 프로필의 키가 178로 나와있다. 실제 키가 맞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지성은 주저하지 않고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의 이강수와 주지훈은 플하시네요 라며 빵 터졌습니다. 하지만 지성은 나는 얼굴이 동안이다 라며 실제 나이는 많지만 27살이나 31살까지 볼 수 있다고 자신의 장점을 어필했습니다. 사실 지성은 그전에도 자신의 키를 가지고 농담을 던진 이력이 있는데요. 여배우들을 언급하며 모두 키리를 신어서 나도 높은 굽을 신을 수밖에 없다. 다행히 염정아는 신발을 자주 벗어준다 라며 기자들 앞에서 너스레를 떤 적도 있습니다. 지성 소속사 측에서 올린 키는 178이지만 실제 키는 170 초반 간당간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키가 작아도 전혀 자격지심 없이 자신의 키로 개그를 치며 여유있는 저런 모습을 보면 어떤 여자도 그의 키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정석. 매번 능글능글 자신과 잘 맞는 찰떡같은 연기력과 동안의 모 꿀피부를 자랑하는 조정석. 과거부터 자신의 이상형을 조정석이라 밝히는 여자들이 많을 정도로 장난기가 많으면서 때론 진지한 그는 너무나 매력적인 배우입니다. 게다가 아내인 건미를 너무 사랑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사랑꾼의 면모를 갖춘 그입니다. 과거 라디오사에서 자신이 174라고 밝힌 조정석은 개인적으로 자신이 딱 적당한 키라고 생각한다며 당당히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과거에 영화 엑시드 촬영 당시 사진을 보면 키가 168인 유나와 섰을 때 굽이 없는 신발에 키가 비슷해 보이거나 때론 작아 보이기까지 해서 유나가 프로필상 키를 낮췄거나 조정석이 아주 조금 높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네요. 조승우. 나이를 먹어도 소년 같은 배우 조승우. 조승우 역시 작은 키를 소유한 배우인데요. 약 172 정도로 알려져 있는 그는 과거 이동욱과의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키에 대한 유쾌한 농담을 던졌는데요. 조승우는 이동욱의 나이를 몰랐는데 이동욱이 대뜸 조승우에게 형이라고 불렀다는데요. 전 다 키 크면 형인 줄 알고 그랬는데 라고 덧붙여 보는 이들을 흐뭇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 외에도 조승우는 이동욱에게 평소 키 얘기를 자주 건넨다고 하는데요. 이동욱은 그의 형은 연기를 거인처럼 하면서 무슨 소리를 하냐 라며 조승우에게 맞받아친다고 합니다. 이동욱의 말처럼 연기를 거인처럼 하는데 그깟 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진구. 아역 배우일 당시부터 그대로만 커다오의 정석인 여진구. 지금은 성인 연기자로서 자신의 연기 내공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데요. 여진구는 과거 해피투게더에 나와서 자신의 키가 175라고 밝혔지만 171인 박명수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실제로는 170 초반의 키일 것이라 추측됩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 밤늦게까지 촬영하고 한 것이 키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진구는 자신의 연애 경험이 얼마 없다고 밝힌 것에 반해 찰떡같은 로코 연기를 소화하는 편이라 많은 여자들의 대리설렘을 유발시키곤 했습니다. 20대 중반의 어린 나이이기에 아직 이대도 하기 전인데요. 근데 문제가 끝난다면 더 멋진 남자로 성장하지 않을까 더욱 기대가 됩니다. 임시완. 제국의 아이들로 데뷔를 했던 임시완.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배우로서 필모를 열심히 쌓고 있는데요. 이런 조각같은 외모를 가졌지만 큰 키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래서인지 자신의 키 공개를 절대 사수하고 있는 중인데요. 과거 주간 아이돌에 출연한 임시완은 키를 재보자는 정영돈에게 적당히 넘어가주면 식사를 한번 대접하겠다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프로필상의 키와 실제 키가 다르다고 솔직하게 인정을 했는데요. 실제 키를 공개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사수하는 모습으로 보는 이들에게 미소를 지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또 과거 강신장에 출연해서 자신의 깔창 에피소드를 당당히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과거에 비해 키가 작아 보이기 싫어 사극 촬영할 때 신발에 깔창을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촬영할 때는 다행히 목이 높은 신발을 신었는데 문제는 실내에서 촬영할 때였다며 그래서 벗은 안에 깔창을 깔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임시완은 모두를 속였다. 감독님도 몰랐다. 그런데 어느 날 감독님이 발 클로즈업을 찍는다고 했다. 감독님 콧소리가 나 무사히 마친 줄 알았는데 스크립터 누나들이 와보라고 했다. 나는 양말을 조금 두껍게 신었다고 했지만 양말은 무슨 빨리 빼 라고 혼이 났다고 전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농담으로 어리기 때문에 키가 더 자랄 수도 있다고 너스레를 떱니다. 키는 아니지만 배우로서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 같은 성장캐 임시완. 그래요. 키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김민석. 태양의 후예에서 아기병사로 여자들의 마음을 훔쳐던 배우 김민석. 실제 키는 160 후반 170초로 알려져 있지만 작은 얼굴에 근육빵빵 몸매로 키가 중요한 게 아니다를 증명하고 있는 배우입니다. 김민석은 꼭 상대 여배우보다 키가 커야 하나요? 라고 자신의 소신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김민석은 사실주의 연기를 좋아한다. 키가 상대적으로 작은 걸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오히려 보기 드문 캐릭터에 굉장한 임팩트가 있을 수 있다며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김민석은 군대 말년 휴가 기간 중 몰카범을 직접 제압하고 경찰에 인계하기까지 했는데요. 여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네요. 차태현. 차태현은 오랜 배우 기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작품을 했는데요. 최근 무빙에서 번개맨으로 출연해 감
벤처 역할을 톡톡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그의 키는 172로 대표적인 너드미 남자 배우 중 하나입니다. 이런 차태현은 작품과는 별개로 팬층이 두터운데요. 그가 바로 순정남이어서입니다. 차태현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좋아했던 첫사랑과 결혼을 했을 만큼 아내바라기인데요. 이 부부는 무려 13년간 장기 연애를 했는데 중간중간 이별을 해서 아내가 3-4번 다른 남자와 만나기도 했었지만 차태현은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고 매번 아내에게 가서 매달렸다고 합니다. 내 남편도 저런 사람이었으면 하는 인간적이면서도 귀여운 남편상인 거죠. 뭔가 흔할 것 같지만 저렇게 생기고 저런 가정적인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키 그게 무엇이 중헌디 키는 작지만 사랑받는 남배우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